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제가 지식 소믈리에인 이유를 아시죠? 아주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요, 영국의 동북부 지방에 월섬 포레스트라고 하는 월섬 스토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예술가 아지트 같은 게 형성됐다고 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소식 같길래,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이 또 여기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재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여기가 월섬 포레스트라고 해서, 월섬 포레스트? 월섬 포레스트는 그 월섬 스토어의 북쪽에 있는 숲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면. 이쪽에 이렇게 습지 같은 게 있고요. 왼쪽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여기 왼쪽에 습지 같은 게 있죠? 이렇게. 그렇죠? 습지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숲이 그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것도 이거 준비하면서 참 여기 너무나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나 활기가 넘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위성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구글 여기가, 자, 여러분. 여기가 런던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런던인데, 동북쪽으로 조금 가면, 월섬 스토어라고 있죠? 그렇죠? 월섬 스토어라는 데가 있는데, 보면, 여기 그 숲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전에 저,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 습지같이 뭐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숲이 있고, 요 안에 이렇게 타운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이렇게 미술관 같은 것도 있고, 갤러리도 굉장히 많고 그런가 봐요. 이거 이슬람 사원인가 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되게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는요, 동남아시아 타운도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한번, 이런 데 가면서, 좀 있다가, 로드 뷰도, 아, 스트리트 뷰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볼까요? 보시면, 여기 월섬 포레스트는 런던에, 런던에 무슨 그런 경연대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런던의 많은 자치구의 문화와 다양성을 집단적이고 공동체주적인 방식으로 저기 그렇게 축하한, 이거 있어 좀, 이거 번역으로 돼 있어서 좀 이상한데, 공동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 월섬 포레스트라고 있는 이쪽에, 그쵸? 여기, 이 북쪽에는, 많은 그 유명인들이 거주했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노동과 예술의 융합.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혁명 당시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공로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레이슨 페리라고 하는 분도 여기에서 무슨 갤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레이슨 페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그레이슨 페리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복장 도착자이세요. 그러니까 성 전환자 이런 트랜스젠더 같은 분은 아니고요. 복장을 여성의 복장을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특이하시죠?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딱 보면요, 이게 그 이분의 작품은 이분은 도예가입니다, 도예가. 그런데 굉장히 어두운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 같은 거를 이렇게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막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 막 비참한 어린 아이들 이런 거 그리는데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 지나치게 아름다울 정도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 이런 것도 크라이 베이비 해가지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시체를 찾는 장면 이런 거를 표현한 건데, 그렇죠?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그물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아, 진짜 색채가 끝내줍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유약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요. 그렇죠? 이거 곰돌이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식으로 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 같은 것도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 이런 것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예술이에요.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아, 이거는 뭐 길거리 여성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 이거 너무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진짜 지극히 화려하지만 사회 풍자적이고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구멍이 뚫려,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전적인 작품들 같은 걸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죠, 여러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여기에 그 스튜디오 같은 게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쭉 한번 세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자치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윌리엄 모리스 갤러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습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죠? 여기는 많은 종의 동물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조류들도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습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다리로 되어 있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습지가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는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보시면 영국답게 날씨가 굉장히 찌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보면 습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되게 조성이 잘 되어 있네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보면 여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조류들이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태 습지 같은 것도 잘 조성이 돼 있고, 일단 그 자연에 대한 배려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알프레드 히치콕이 예,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레이튼 스톤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예. 야, 저기 무슨 그 사이코로 유명하고 있죠. 리어 윈도, 우리나라에서 이창이라고 번역돼 있죠. 그런 영화로 유명한 알프레드 히치콕이 레이튼 스톤에서 태어났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 벌써 이렇게 좀 유서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거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노동가였나봐요. 그쵸? 사회주의자인데다가 섬유 디자이너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도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그쵸?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 갤러리가 있다고 해요. 참 재밌죠. 사회주의자이자 시인 철학자인데 섬유 디자이너이기도 했다는 게 참 재밌죠. 이분의 작품도 아마 여기 나중에 구글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또, 페니 크레덕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산을 축하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저거래요. 뭐, 영국의 대중문화와 스타일 음식에 영향감을 주는 영국의 진정한 아이콘이었다고 하는데, 이분도 여기, 이분을 기리는 어떤 그러한 건가 보죠. 그러한 어떤 그런 장소들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죠? 더키 로브스 페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칭페스트라고 하는, 이거는 뭐 축제 같은데, 자치구의 무료 가족음악 축제인 칭페스트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런 그 여기에 보면 그 무슨 이런 평원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습지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 이런 데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봅니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여기 딱 장소가 딱 있네요. 그렇죠? 넓은 장소가 스테이지 같은 거 꾸미고 이런 데 꾸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딱 좋게 딱 돼 있네요. 그렇죠? 와, 지금 신기하게 돼 있습니다. 장소가 참 좋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도 이런 지형 있지 않습니까? 한강 같은데, 그렇죠? 이런 데를 이렇게 문화 특구로 딱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도 오고 예술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유동인구라도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그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칭페스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여기는 또 숲이 있네요. 이쪽 에핑 포레스트라서 굉장히 울창한 숲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요, 되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숲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시킨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귀한 뭐 고니도 있나 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죠. 여러분, 녹지도 있고, 그것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요, 월성 포레스트 멜라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남아시아 지역 사회에서 온 문화, 패션,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그런 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집단 구역이. 참 재밌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 영국에 가시면 이 월성 포레스트에 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영감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데는, 잠시만요. 여기. 지금 이거는 지금 트래블러라고 하는 곳에서 가져왔는데, 웹진 같은 건가 본데, 여기 보십시오, 이런데. 브루어리 같은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만든 수제 맥주를 이렇게 막 따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IPA, 뭐, 런던 포터 라거 등, 뭐, 이런. 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제가 하도, 이거 맨날 그 사슴벌레나 이런 걸 검색하니까 이런 거만 이렇게 광고로 나오네. 그래서 오직 주말에만 펍으로 문을 열고 토요일엔 양조장 투어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잘안 보이실지도 모르는데 저 브루어리가 있어요. 여기 브루어리가 많아요. 찾기가 힘드네. 브루어리가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조장들이 있어서 영국에 또 맥주 맛있지 않습니까? 특히 에일 맥주가 맛있잖아요. IPA 같은 거 맛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뭐바 같은 것도 있나 봐요. 재밌습니다. 약간 클럽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온 원더랜드를 만들었다.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런 거, 아 이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네요. 건강식품인 같은 건가요? 건강한 음식에 관심 많은 런던어에게 인기가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현지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로컬 푸드 같은 거를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그런 뭐 무슨 곡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워크숍도 이런 것도 있고요.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자세한 거를 보고 싶으시면 요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들어가시면 봐 여기 여기 보시면 월성 포레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여기 클릭하면요. 되게 많이 나와요, 또. 월성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들. 월성 포레스트에 대한 이거 지금 봤죠? 이건 지금 본 거고. 월성 숲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이런 거. 뱀장어와 바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가 장어 파이 를 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장어로 파이를 만들 수가 있나? 장어 유지는 뭐야, 이거? 와,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아, 이 간판 보세요. 이거 진짜 옛날 영국풍. 나무문.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만찢. 장어 파이라고 그러는데요? 장어. 메쉬는 뭡니까? 잘 모르겠네요. Hot eels, jellied, hot 일스 장어 젤리 그말 얘기하는 건가? 그쵸? 와 여러분 이런 데가 여기가 지금 저기 월섬의 그 하나의 그런가 봐요. 월섬 스토어 상점들인가 봐요. 예쁘다. 이탈리아에서 온 가족들이 만든 그러네요. 파이 같은 거 만들어 파는. 참 재밌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쵸,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안쪽까지 다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와 이거 예쁩니다 진짜 내부도 아 너무 영국스럽지 않나요 진짜 그래서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술 그룹에 대한 지금 그게 이분이 바로 그레이슨 페리죠 그렇죠? 그레이슨 페리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지금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나 보죠 이분이 그레이스 벨이에요. 재밌으시죠, 그쵸? 그래서 이 가면은, 와, 이렇게 지금 테피스트리 같은 것도 하시네요, 이제는. 와, 도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보십시오. 와, 극단적이죠? 와, 멋있겠다, 이런 거 보면 진짜. 감동이겠다. 그쵸, 여러분. 아, 이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데 가시면 또 있고요. 아, 대단한, 유명한 분들도 나와 있고 월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이분 다문화적인 어떤 그런 축제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술 작품도 볼수 있다 이런 걸알수 있고 뮤직 페스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을 볼수 있다. 알수있습니다여러분그래서제가지금까지런던의그야말로지금핫플레이스인월섬스토어구역을제가소개를해드렸고요여러분나중에유럽가실일있으면런던도좋지만런던가시는김에이런데들러서쇼핑도좀하시고눈구경도하시고네눈여기도할것도많고정말재밌을것같지않습니까 저도지금돈한푼도못벌고있지만언젠가는돈을벌어서차곡차곡모아가지고꼭여기에가보도록하겠습니다 유튜브에올리겠습니다 이대로그리고여러분이게아이게뭐이게바로윌리엄모리스의그거군요작품들이군요이야대단합니다진짜사회주의자가왜이런직물디자인을했을까요아이거너무예쁘다새같은거보세요와이야멋있다그쵸그래서매일사용하는물건은실용적이면아름다운과즐거운면진아사회주의자니까그런추상적인그런예술을할게아니라이렇게일상에서접하는것이런것들을그쵸다해야된다는거죠야그래서이런거와멋있다이런걸이렇게디자인하셨나봐요와멋있다토끼길같은것도기하학적인문양으로잘되어있네요너무멋있다와대단하다이분600개가넘는디자인을제작하셨대요와윌리엄웨슬리대단하신분이군요이런걸디자인하셨나봅니다야너무재밌습니다그쵸이런것도아마작품을구경할수있을것같습니다꼭한번월섬스토어에가보시기를강력추천드리면서저는오늘은이동영상마치도록하고요다음에더좋은동영상으로찾아뵙겠습니다좋아요와구독부탁드리고요늘감사합니다여러분